우리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꽃나무들의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2014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잔치. 어린이 국악인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풀어놓는 축제의 장.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 국악의 참맛을 전하는 현장 속으로 공감 문화유산과 함께 들어가 보자.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종합문화공간, 중요무형문화재 전시회관,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어린이 국악인들로 북적북적. 잠시 후 이곳에서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이 주최하는 2014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 본선 결선 경연이 펼쳐진다는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치열한 예선 경연을 당당하게 뚫고 올라온 예비 국악인들의 뜨거운 열기로 대기실 현장엔 벌써 긴장감이 감돈다. 얼쑤 쿵덕! 친구들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춰야 진정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풍물부터 국악 꿈나무들의 어엿한 예술혼이 깃든 관악, 현악, 그리고 판소리, 무용, 민요까지 저마다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낼 준비가 한창. 마음을 잘 끌어내고요. 오히려 그 귀신 모형 같은 과학이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더 집중이 돼가지고 눈물이 약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예사롭지 않은 실력을 뽐내는 한 참가자.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대회에 참가한다는데, 작년에는 그때 어렸을 때라서 아직 소리도 덜 익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더 준비해서 나오겠어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최로 매회 펼쳐지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는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민요, 판소리, 풍물 등 6종목의 국악경연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115팀, 총 447명의 국악꿈나무들이 참가해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국악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고 전승활동을 장려하여 무형문화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본선 경연이 시작됐다.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은 첫 번째 참가자. 벌써부터 긴장 가득. 감기가 일주일 전부터 했는데 아직 덜 났어요. 좀 걱정되시겠어요? 열심히 연습한 대로 해야죠. 과연 기대만큼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지. 당차고 구성직의 판소리 한 가락을 시원하게 뽑아내는데 어깨가 들썩, 국악을 사랑하는 어린 소리꾼의 멋과 흥이 경연장을 가득 채웠다. 새는 밤에 하늘이 높고 울어 되게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기도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연습한 게 있으니까요. 이번 대회에서는 판소리뿐만 아니라 무용, 민요, 관악, 현악, 풍물 등 총 6종목으로 나눠 본선 경연이 진행된다. 각 분야 7팀씩 총 42팀의 본선 진출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단 6팀만이 결선에 진출해서 한 팀의 대상 수상자를 가리게 되는 것. 예비 국악인의 꿈을 실은 화려한 날갯짓을 보여줄 올해 참가자들. 과연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아주 뭐 다재다능합니다. 보니까 아주, 그리고 아주 뭐 전부 다 우리 어릴 때 유아 때 생각이 나고, 상당히 그 뭔가 그 강기무량해요. 근데 좋은 지도자, 저럴 때 지도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은 아마 그런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것 같아요. 드디어 결선 진출팀이 발표됐다. 과연 각 분야별 최고의 한 팀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참가자와 가족 모두 한마음이 되어 두근두근. 잘했다, 잘했다.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잔치 대상에 도전할 자격을 얻은 단 6팀의 참가팀들이 모두 모였다. 우리 국악의 멋과 아름다움에 반해 열심히 달려온 참가자들. 그동안의 노력을 마음껏 풀어놓을 순간이 머지않았는데. 많이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운데 즐기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자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실수 없이 마무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결선 경연에 막이 올랐다. 지금부터 제13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잔치 대상 경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요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재도전하는 이지은 어린이의 유산가. 일취월장한 실력으로 꿈나무 명창으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두 번째로 펼쳐진 무대 판소리 부문. 앳된 얼굴,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애절하고 구성진 가락. 다음은 관악 부문의 지영이류 해금산조. 어린이 국악인이 도전하기 쉽지 않은 해금 연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풍물 부문 결선 주인공. 사물 판 곳에 신명나고 흥겨운 무대 한마당이 펼쳐졌다. 실수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잘 끝났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고사리 손으로 퉁겨내는 한국의 멋이 가슴을 울리는 현악 부문의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마지막 결선 무대, 무용 김다나 어린이의 최종신류 소고춤. 우리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섬세한 몸짓으로 표현해냈다. 준비한 결선 경연이 모두 끝나고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는 시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다른 대회를 보는 것하고 다른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 어떤 밝은 국악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안희빈, 내용은 유학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영광의 순간. 2014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 시상식이 진행됐다. 훌륭하게 기량을 뽐낸 참가자들에게 아낌없이 수상의 영광이 고루고루 돌아갔는데, 영광의 금상 수상자 5팀에게는 문화재청장상이 수여됐다. 이마셨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 대상 예산초등학교 이지은 어린이 민요 부문입니다. 앞으로 나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2014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잔치 대상 수상자가 탄생했다. 대상의 영광은 지난해부터 열정적으로 준비해온 예산초등학교의 이지은 어린이에게 돌아갔다.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작년에 나와봤기 때문에 이 대회가 막강한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적 이렇게 남긴 것 같고 뿌듯한 것 같아요. 약간 실수를 조금 한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떨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1등 한 것 같아요. 그래도 7년 동안 했는데 종합대상 받고 작년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과 예술적인 가치를 전하고 예비 국악인을 발굴한 뜻깊은 자리. 올해로 13회를 맞은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잔치가 앞으로 전국의 어린이들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경연 분야의 세분화 그리고 개인과 단체의 구분화를 통해서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저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국악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벌이는 국악한마당 2014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국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자리.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